안녕하세요, 유노입니다.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캐논 R6와 캐논 EOS R을 쓰고 있는 이제 캐논 유저입니다. 하지만 이제 프로덕션에 다니면서 그리고 콘텐츠 회사에 다니면서 이 소니 바디를 접하게 됐는데 캐논 바디를 쓰다가 소니를 쓰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. 사실 뭐 요즘에 소니 바디든 캐논이든 뭐 다른 타사 카메라든 어느 정도 일정치 이상의 성능은 다 잘 나오는 편이고 보통 조작 편의성이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서 이제 장단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이 A7C를 쓰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조작법 그런 부분들에서 캐논과 많은 차이점을 느꼈습니다. 특히 A7C 바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.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고 또 가격 대비해서 성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바디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캐논 유저가 얘기하는 A7C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이 렌즈군이었어요. 아무래도 GM 렌즈를 쓰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특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, 다양한 서드파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컸어요. 개인적으로 바디에서 느끼는 그런 차이보다는 어떤 렌즈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차이가 크게 와닿았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컴팩트한 사이즈였습니다. 특히 A7C를 들고 다니면 실이 작고 휴대성이 좋다라는 걸 몸소 느껴요.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도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카메라라는 걸 느꼈습니다. 세 번째 장점으로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비해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. 소니 바디는 아시다시피 뭐 4K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AF도 말할 것도 없고 연사 같은 경우에도 준수한 사진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. 영상도 적당히 괜찮고 이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갖출 건 다 갖춘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게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위블도 가능하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이나 유튜브를 찍으시는 분들 또 1인 제작자분들이 쓰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저는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해요. A7 M3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스스로를 보면서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A7C는 혼자서 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A7C에 대한 간단하게 장점을 말씀을 드렸고요.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S로그 3도 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메인 핵심 주제인 이 캐논 유저로서 소니 바디로 바꿨을 때 소니 바디를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. 저는 캐논을 200D부터 사용을 했었거든요. DSLR 시절부터. 그때도 그렇지만 입문자가 사용하기에 인터페이스가 정말 쉬웠어요. 풀터치도 되고 터치를 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고 터치를 해서 설정값을 조절하고 뭐 어떤 설정을 바꿀 때 메뉴 화면에 들어가서도 빠르고 쉽게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찾을 수 있고 그런 점들이 그 시절 초보인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었어요. 이제 시간이 지나고 카메라를 좀 많이 써보고 이제 좀 능숙해졌을 때 그때 소니 바디를 접했을 때 어떻게 느껴졌냐면 정말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. 이 LCD에서 설정값을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다이얼이 어떤 설정값인지도 처음에 헷갈리고 또 익숙해지기 전까지에는 즉각적인 그런 설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. 물론 지금은 저도 이걸 다 외워서 바로바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에는 버벅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A7 M4나 A7 S3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 쉽게 바뀌었죠. 처음 쓰는 제가 봐도 쓰기에는 쉽더라고요. 하지만 바뀌기 전에 이 소니의 메뉴 인터페이스는 이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메뉴는 뭔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게다가 또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세팅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옆으로 가야 된다는 점, 빠르게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그 메뉴에 접근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다음 단점으로는 소니의 LCD입니다. 캐논 카메라의 LCD 화질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품질이 좋죠. 그 화면을 보다가 소니로 딱 봤을 때 잘 찍힌 건가? 라는 의문이 들 만큼 화질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내가 촬영한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초점이 잘 맞았는지 보려면은 좀 애를 먹었던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. 특히 A7C는 그나마 괜찮은데
M3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헷갈릴 정도로 좀 화질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캐논을 쓰다가 소니를 쓰신다면 조금 LCD의 화질에서는 역체감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단점은 이거는 사진보다는 영상 쪽에 좀 더 큰 단점으로 다가왔는데, 영상을 찍고 나서 이게 잘 찍혔는지 한번 쭉 보려고 이렇게 메뉴에 들어갔을 때,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 플레이 하듯이 이렇게 바를 터치해서 쭉 당기면 전체를 볼 수 있었는데, 소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빨리감기를 해가지고 쭉 봐야 하는 경우,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. 특히 짧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번 쭉 훑어서 보면 되지만, 길게 촬영한 영상은 이제 쭉 훑어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. 캐논을 쓰시던 분들이, 특히 터치로 조작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소니로 오게 되면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캐논 유저의 입장에서 소니 바디를 썼을 때 느껴지는 사소한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사실 이것도 적응이 되고 또 오래 쓰다 보면은 이 단점들이 점점 좀 사라지겠지만, 어떤 메뉴의 인터페이스나 터치 조작 같은 경우에는 적응보다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니로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계적인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기변을 딱 했을 때 느껴지는, 체감되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기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뭐 내가 갈 영상 회사에 내가 앞으로 써야 할 바디가 소니라면은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